상. Sorry. Oh my god. Oh my god. 뭐야 이거? Oh my god. 나 지금 뭔가 와, 완전 표현할 수가 없어. 막 다 여러 개로 보여. Let's go. 와, 저거 선글라스가 진짜 좋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아까 그래서 막 꺼냈는데 아 좋네요. 좋아. 수족관 가 있을 때 저는 몬테레이 베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는 Say hello. Hello. Monterey Bay. Monterey pronunciation is like Monterey. Monterey, yeah. Right? Yeah. Monterey. Monterey, yeah. Yeah.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한 농장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로페즈라는 박사님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농업과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워커들과의 어떤 상호관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만나 뵙고 자막으로 짧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이 농장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나라의 자원인데 이 역시 빼놓지 않고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기획을 해서 Good boy. 이게 로트와일러 그거 아닌가? 안녕. 애교 부리는 거 뭐야? 애교 부리는 거 뭐야? 갑자기. 또 보여줬어? Strawberries. And a little bit of vegetables. We grow popcorn. Talk about where our food comes from and try to 사람들이 와서 농장을 체험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농장이었어요. Hello, everybody. Hello. I'm so happy you came befor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왜 불법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엄연한 불법임에도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농장의 현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엉켜 지금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였어요. 더 이상 쉬쉬하지 않고 이 이슈를 양지로 끌고 나와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 비단 미국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모든 과정에서 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집에 초대받아 저녁도 먹고 똥개랑 놀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스케줄을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아니, 뭐 없어.
바다 모르고. 아, 너 나왔어. 나 나왔어. 빨리 인사해. 나왔어. 야, 카메라가 날 때 안녕. 굉장히 유명한 아키텍트가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대자연 속에다가 저기 일몰이 보여요. 오, 나 이 노래 알아. 앉으세요. 네. 저요. 그렇게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모닥불 타임을 가졌습니다. 는 뻥이고 다른 두수깨기 가져온 마시멜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I bought all this stuff and then I totally forgot that part of it. So. 와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무 맛있어. 진짜 광고들 할 거. 마시멜로 광고 주는데 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로 걸어 놔라. First time in California for a lot of fun. 그냥 나는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없었으면 좋겠다. 나로 내가 뭐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타지에 왔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소셜 미디어가 난무하는 요즘 영향력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는 LA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멋진 다리도 보고 단체로 낮잠을 자고 있는 광경도 보았어요. See, the Spanish wanted to convert the indigenous people. 아, 오늘은 산타바바라 성당? 성당 맞죠. 너무 제가 그 뭐야 프론트 카메라? 아 이게 프론트 카메라구나. 후면 카메라 뭐라고? 전면 후면. 영어로 프론트? 아웃프론트야? 아니 그래서 자기소개가 혹시 저번에 했는데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자기소개 한 번만 어 1분 줄게. 저는 더 뉴 그레이라는 시니어들과 함께 패션 콘텐츠 만들고 있는 더 뉴 그레이라는 회사 하고 있고요. 저로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도 보이네요. 어 뭐야 이렇게 잘 추워? 뭐야 한국에서 연습해야 하나?
언니는 오늘 진짜 취했나 봐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카르파치오. 카르파치오. 가바스 알아요? 이게 브로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다. 브로콜리가 신기하게 생겼네. 이게 뭐라고 이거? 연풀포. 문어. 대박. 아까 그 근데 여기가 정말 다 맛있는 거 대박. 아니 감자랑 문어랑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다고? 이 세상 맛이 아니야. 이게 미슐랭이구나. 와, 나 의문이 생겼어. 그럼 브로콜리는 도대체 어떤 맛이야? 미슐랭의 브로콜리는? 야, 브로콜리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아니 이거 진짜 고소할 것 같아. 이게 바짝 끓는 것 같아. 이게 브로콜리라고? 야. 여기 이제 믹서컵에 야, 여기도 아, 이런 걸 마지막 콩밥이 국룰이네. 스페인 미슐랭도 어쩔 수 없구나. 우리나라랑 이런 거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네. 마무리는 볶음밥 마무리야. 국룰이야 국룰. 아니 이게 무슨 맛이야? 나 이런 밥 맛을 먹어본 적이 없어. 처음이야.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나 인생 헛살았어. 타임머신을 부르는 맛이야. 과거로 돌아가서 여기 오픈할 때 몇 년도인지 찾아봐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싶은 맛이야. 여기다 이거 올렸어요. 소스 바르고 과연 맛이 어떨지. 맛이 어때요? 음미 중. 와, 여기서 모든 게 느껴져요. 여기는 먹기다 라는 곳이었어요.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그 아역 배우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마침 저와 엔조이 커플 굉장히 팬이라고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대사관에 연락을 주신 건가요? 네. 네, 대사관에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LA에 들린 동안 잠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언니는? 12살? 아, 이제 2살. 가보겠습니다. 연기 해보니까 어때요? 힘든 점 있어? 연기할 때 좀 힘들다. Anything or acting? Like when you're acting. 어서. 아, 나 한 번도 한국. 한국 의료기 소리 최고죠. 드라마 이후로 무슨 제의가 들어왔어요? 드라마에서 에피소드 하나 했었고 광고 같은 걸 이렇게 했었고 다음 달에 이제 하는 게 라이언 레이놀드랑 같이 나오는. 오, 또 거기 출연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이미지널리 프렌드, IF라고 이미 그 얘기 나왔어요. 무슨 프렌드요? 이미지널리 프렌드. 이미지널리 프렌드? 무슨 역할로 나왔어요? 거기 그냥 뭐, 거기 나오는 어린아이? 근데 진짜 두 분은 유튜버 정말 우리 미국 사는 아줌마들에게 너무 큰 힘이에요. 많이 보시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드라마도 보다가 이제 한글이었으니까. 그 촬영이 어디 주에서 한 거예요? 설사. 되게 달라스 거기랑 산으로 한 거지. 너무 합쳐서 여기보다 더
진짜 거기서 막 생각했는데 예상이라는 거 같아서 이게 웬일이야 근데 아니 그냥 거기 눈 있어서는 좋았죠. 네 너는 상 받은 거보다 그 눈 본 게 더 좋았어? 와 역시 찐 어린이. 보다 태권도 보라를 짓는 게 더 좋잖아요. 영역 없는 어린이. 심지어 그 오스카에서 뒤에 막 브래드 피트 지나가고 이런데 혼자 막 닌텐도 앞에 있고 아마 집에 언제 가? 셀레나 고메즈 이래야 돼. 셀레나 고메즈? 네. 야. 엔드로 가필드도 이게 다 문제만인데 이거 못했잖아. 근데 엄마 집에 언제 가? 와. 내가 사랑해요. 안녕. 와우. 와우. 와. 저희 형도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여기 온 지 이제 9년 됐는데 대나리를 보고 엄청 울었다고.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런 영화가 있는데 봐라 그때 이제 보게 됐는데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선배님이라고 불러요. 선배님 앨런 선배님 저 후배님으로 받아주시죠.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 뭐 제일 좋아해? 뭐 제일 맛있었어? 뭐 제일 맛있었어? 떡볶이. 고민 좀 너무 많아서 고민 좀. 양념갈비. 양념갈비. 어머니랑 영상통화 시켜드렸는데 사운드 녹음이 안 됐어요.